흐르는 코피에 흰 붕대는 흥건히 젖어 있고 코에도 부목을 받쳐놓은 채 누워있는 이 아이.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 아이는 코뼈가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아이가 다친 곳은 바로 시에서 주최한 태권도 대회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제보 사건입니다. 제주시에서 주최하는 태권도 대회에 참가했다가 앞서 보신 사진처럼 아이 코뼈가 뭐 부서졌다, 이 표현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11월 2일이었고요. 제주시 내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태권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주시 태권도 협회 장배 대회였는데요. 이 대회에는 초등학생 2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올해 10살로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 제보자의 아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개인전을 1위로 잘 마쳤고 단체 겨루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고는 이 단체 겨루기 경기에서 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경기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단체 겨루기에 나선 학생들이 마주서서 인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빨간 옷을 입은 친구들이 바로 피해 학생의 팀입니다. 약 1분씩 아이들은 서로 날쌔게 발차기를 주고받으면서 꽤 격하게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피해 학생이 잠시 후에 자신의 순서에 맞춰서 경기장에 나섭니다. 바로 공격을 시작을 하면서 상대방과 맞붙던 순간 상대방의 공격이 얼굴을 맞고 있는데요. 이후 바로 다시 교체가 되면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 장소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아이가 어찌 할 바를 몰라 하면서 좀 코를 연신 감싸쥐고 도복으로 뭔가를 좀 닦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멈추지 않았고요. 이런 아이를 좀 챙겨주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코를 만지고 있고 닦고 있고 하는데 코치도 심판도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게 문제예요. 1라운드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2라운드 때 상대 선수가 내려찍기 기술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헤드 기어 사이에 코를 정통으로 때린 것 같습니다. 아마 교체를 하고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아이가 코를 계속 움켜쥐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아마 코치한테 좀 계속 갔던 것 같아요. 도복에 피도 흐르고 이러니까. 근데 코치는 이제 경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서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아이가 다친 걸 제대로 못 보면서 계속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 주변에 보면 심판, 보조 심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대기석에서 아무도 지금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이게 전부였으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지도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부러진 채로 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죠. 해가 되어서 가자마자 얘가 이제 코를 막 부여잡고 막 힘들다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글로브로 뭐 피도 닦아내고. 근데 얘가 그 세컨석에 앉아있는 코치님께 코 아파요, 코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어필을 하는 장면이 분명히 영상에도 있거든요. 경기의 상황에 의해서 이제 코치님께서 다시 투입을 하자 했더니 뭐 어쩌겠습니까, 연습할 애인데 뭐 1, 2초 전까지도 코를 부여잡고 있던 애가 들어가라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다시 경기를 투입이 된 거죠. 계속해서 상대방 선수와 뭐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부상 정도가 뭐 더 심각해지지 않았다라고 어느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깃발 들더니 야, 네 차례 하면서 이렇게 밀어 넣어요. 양 변호사님이 또 격투기 좀 운동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그 옆에 코치도 있고 심판도 있고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코를 감싸고 애는 어쩔 줄 몰랐는데 다시 경기에 투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떡해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코치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심판도 말리지 않을까 들어서 20초가량을 뛰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끝날 때까지도 나와서 다시 코를 감싸고 인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저 멀리서 이제 체육관 그 다니는 체육관 관장이 와봐라 그래서 확인을 코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요 코가 뭐 퉁퉁 이미 부어 있었고 한쪽으로 그냥 돌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코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리고 도복하고 글러브에도 피투성이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 성인 경기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하거든요. 저런 뭐 태권도가 됐든 뭐 복싱이 됐든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아니 저런 상태에 있는데 왜 재투입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코치도 심판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야,
자, 그런데 이 제보자 아버님이 화가 난 거는 내 아들이 다쳐서만은 아니었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태권도라는 운동의 특성상 그렇잖습니까?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강추는 해야 될 부분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 애가 다시 경기까지 투입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뭐 지도자도 심판진도 의료진도 어느 누구도 아이를 보호해주지를 않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다쳤다는 부분에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이가 다쳤다는 부분에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아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안전조치를 했느냐 그리고 아이가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 사후에 어떤 안전장치를 또 해두었느냐 그 부분에 좀 화가 났던 거고. 자, 지금 구급차도 없었고 의료진은 단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예, 지금 이제 그 제보자에 따르면 현장에 이제 구급차는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고 실제로 이제 의료진도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분이 얘기하는 것은 사전 그리고 사후의 안전 장치를 지금 얘기하는 데서 저도 상당히 그 공감을 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그 사실은 뭐 이걸 좀 따져야 되는데 당장 아이가 아프다니까 바로 이제 병원으로 옮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뼈가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마음이 이제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와 연관돼 가지고 실제로 이 제보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제 협회 측에다 물어보니까 협회 측에서는 경기 중 부상자 발생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다. 그리고 심판 의료진 선정 기준 배치 인원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고 규정대로 했다라고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태권도 겨루기 경기 규칙 제19조에 경기 중단 사항에 처리해 보면은 선수가 골절, 출혈 등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될 때는 주심은 개시를 선언하고 1분간 치료를 받고 그리고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될 때는 의료진의 조언을 갖다가 구할 수 있다. 적어도 이것도 뭐 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실 저런 부분들이 너무 어떤 승부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어떤 부상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양 변호사님, 이게 이제 그 대회 주최 측 혹은 뭐 태권도 협회 이런 데서 좀 감당해야 될 책임 같은 건 없나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제보해 주신 아버님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다니던 체육관 관장이나 아까 심판석에 있던 코치는 병원도 수차례 찾아오고 사과도 하고 배상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협회 측에서 아무래도 아버님 보시기에는 코치하기만 그냥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그때 당시 현장에서 봤었을 때는 간호사가 얼음찜질을 했었고 출혈도 없어 보였다라는 거고 뒷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이가 강력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아이가 코를 움켜쥐고 아프다고 하는 거 얘기 말고 뭐 그럼 저 10살짜리 아이가 잠깐만요 경기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래야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니 그럼, 그리고 저렇게 아프다고 의사표시를 하는데도 밀어넣는데 어떻게 네. 뭐라 그래요? 뭐 심판들도 뭐 우리한테 왜 따지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거기 더 나가서 경기 규칙이 보면 경기 도중에 뭐 다치더라도 주최 측이나 상대방의 책임 묻지 않는다. 이건 격투 경기에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이잖아요, 아이. 다시 한 말. 요즘에요, 어른들 생활체육 경기도 이렇게 심판이 보다가 실력차가 너무 나거나 아니면 몇 번 이렇게 오갔는데 이게 부상 위험이 있다 그러면 카운트도 안 셉니다. 그냥 경기 중단시켜버리고 그냥 손 들어버려요. 왜? 진짜 부상을 취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대회를 하는데 저거를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제발 이런 어떤 그런 보호장치 같은 것들을 앞으로 협회에서 좀 마련해 달라라는 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또 박지훈 변호사님이 예. 프로스포츠 뭐 또 뭐 에이전트 일을 하시잖아요. 싸움은 못 합니다. 아, 예. 네, 예. 많이 못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출전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이 되고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게 기본 중의 기본이고 스포츠 경기잖아요. 뭐 피가 나거나 아주 적은 일이 생겨도 완전 완벽하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매우 지금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난리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경기를 진행하는 모습 이건 다 어른들의 책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법적인 저는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조치가 됐으면 조금 덜 그 피해가 됐을 건데 조치를 못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 또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주최 측 또 코치 등에게 가능할 거로 저는 보고요. 지금 문제가 아이가 성장기입니다. 맞아요. 보형물을 지금 넣는데
아이가 되게 불편해하고 있고요. 아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혹시나 이게 보형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이후로는 냄새도 제대로 못 맡고 상당히 문제를 냄새를 못 맡 코를 다쳤으니까 말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엄청 불편하잖아요. 10살인지 아이인데 그게 너무 화가 난다 그러고 제보자 역시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